북상 중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종일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거센 바람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문화 행사와 공연이 대부분 취소가 됐고 야구는 결승전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회 폐막을 이틀 앞두고 한국 선수단은 오늘도 금메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국 테니스 기대주 정현과 리듬체조 손현재가 무난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규제와 감시 권한을 자치단체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먼저 태풍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찬홈이 서해를 관통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는 하루 종일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고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등 이 태풍은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가고도 방파제를 쉴 새 없이 타고 넘습니다. 30m 높이의 등대마저 한 입에 집어삼킵니다. 태풍 찬홈 영향으로 섬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30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영하 막산에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광주 전남 대부분 지방에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강풍에 수십여 개의 가로수가 넘어지고 차선 규제봉 등 교통시설물이 부서지고 절개지에서는 수십여 개의 낙석이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진에서는 황토 가건물이 무너져 건물 안에 있던 57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분이 자기 논에 논 물고보러 간다고 가시다가 보니까 그 집이 다 쓰러졌더라 이 말이요. 역담을 다 쓰러졌더라. 119로 막 신고를 한 거죠. 많은 비가 내리면서 농경지 347헥타르가 침수됐고 배와 사과 등 과수농가 123.5헥타르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실내체육관 인근 도로에서는 승합차가 내리막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복됐습니다. 내려오시다가 뒷바퀴가 수막현상이 있어가지고 돌아버려가지고 이게 수막이 돌고 전복되는. 빗길 추돌사고 등 광주 전남에서는 어제와 오늘 4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와 여수항 등 쉬운 항기항로 92척의 여객선 운항은 높은 파도로 오늘 하루 종일 전면 통제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안팎의 문화 행사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이틀째 장대비가 쏟아진 유대회 주경기장. 경기장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지역 음악인들의 공연이 태풍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혹시나 하고 행사장을 찾았던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부터 오늘 일찍이 밥을 싸고 과일을 싸고 막 물 싸고 이렇게 왔죠. 11시 한다고 해서. 그랬더만 비는 오고 이렇게 안 걷네요. 선수촌에서 매일 열리던 문화 행사도 일정이 모두 취소됐고 외국인 선수들을 위한 팸투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 젊은 건각들은 장대비와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외 경기들은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등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일본과 대만의 야구 결승전은 비바람 때문에 끝내 열리지 못하고 두 팀의 공동 우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유대회를 위해 신설된 진월동 테니스장에서는 이틀 연속 경기가 열리지 못하고 남자 단식 결승을 비롯한 주요 경기가 염주 전천후 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칠 것으로 예보돼 모레 저녁 열리는 폐막식은 별 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손현재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리듬체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머리 위에 곤봉을 올린 손현재 선수가 금빛 연기를 펼칩니다. 그동안 실수가 많았던 마지막 동작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손현재 선수의 곤봉 점수는 18.350. 18.350.
이틀 동안 볼과 후프 경기 점수에 리본과 곰봉 경기의 점수를 종합해 순위를 결정하는 리듬체조 개인 종합에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리듬체조에서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입니다. 네. 자, 괜찮습니다. 과정들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부담감도 정말 많았던 경기였는데 또 내 종목 다 실수 없이 제가 시합 전에 그 목표였던 것을 이루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테니스 결승에 오른 세계 랭킹 79위의 정현 선수는 1세트를 러시아 아슬란 선수에게 1대6으로 허무하게 내줬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구석에 꽂히는 날카로운 스매싱이 살아나면서 2세트를 따냈습니다. 결국 2대1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체전마저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뭐 몸 상태 힘든 거는 맞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에 제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생각하고 그냥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한번 부딪혀봤어요. 유니버시아드 폐막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면서 종합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은 놓치면 안 되는 내일의 유대회 경기를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대회 폐막 하루 전인 내일은 구기 종목 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우리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이탈리아와 결승에서 만나는데요. 이탈리아와는 지난 1997년 결승에서 만나 아쉽게 고개를 떨군 적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안방에서 지난 패배를 설욕하고 24년 만에 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에서 우생순 신화를 재현하고 있는 여자 핸드볼팀도 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는 러시아로 승리팀은 유대회 사상 첫 핸드볼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탁구에서는 준결승에 오른 양하은 선수가 여자 단식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태권도는 단체 겨루기 종목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펼칩니다. 단체전 겨루기는 이번 대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종목으로 우리 대표팀이 남은 금메달을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리듬체조 개인 종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손현재 선수가 내일은 종목별 결승에 나서 아름다운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코레일 전남본부가 섬과 바다, 힐링을 주제로 한 여름 기차 여행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 코스는 순천 에코 힐링 투어와 남도 템플스테이, 미항 여수 투어, 동해안 맞길 투어 등 모두 9가지입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남도 해양 관광 열차인 S트레인의 운임을 최대 30%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정부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규제와 감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5월 신고리 3호기에서 발생한 원전 제어봉 구동장치 검사 오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해온 규제와 감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독점적 권한을 민간전문기구와 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3일 개막하는 무안연꽃축제 관광객 맞이 행사가 확정됐습니다. 무안연꽃축제의 개막 행사로는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 9쌍의 금혼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야간에는 소원 풍등 날리기, 품바 공연, 이글루 체험 행사 등을 준비했습니다. 배를 타고 연꽃 군락 사이를 움직이는 연꽃길 탐사 프로그램은 축제가 끝난 뒤에도 유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과 광주지역 문화기관 대표들은 내일 오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문화예술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문화기관 대표들은 광주 구도심 문화관광 특성화 사업과 중해공원 문화거점 사업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지역 문화인재 육성과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유대회 홈페이지에 수차례 해킹 시도가 이뤄졌지만 모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IP를 사용한 해커들이 대회 홈페이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를 시도하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조직위는 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